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지투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투파워 오늘 살짝 꼬리 달고 확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합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, 꼬리 달고 밀리고, 그 밀리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이 나왔던 곳이 어디죠? 21선입니다. 지켜줘야 되는 그 라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당일날 반등이 확 나온 겁니다. 우리가 요런 모양이었잖아요. 이 모양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하면은요,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와갖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오늘 하루 만에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얘는 뭐예요? 눌림의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12,000원이겠죠. 12,000원 라인 구간을 만약에 혹시라도 갭으로 딱 뜬다, 그러면 그날은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. 12,000원에서 13,0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? 고작 7%밖에 아니에요. 7% 정도밖에 올라가는 거, 턴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지 않겠습니까? G2파워가 양봉이 7%? 이게 어렵게 나오는 종목인가요? 아니에요.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상승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는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는 이 13,000원 언저리 근처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. 얘가 만약에 어떤 뉴스를 포함을 해갖고 강력하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일단은 반 정도는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다가 눌림받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나머지 물량 가져가도 돼요. 장중에 만약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. 그러나 만약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돌파를 딱 시도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올라갈 것 같다가 다시 13,000원 이탈을 한다?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물량 싹다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을 기다려서 또 매수하자.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관점들은요, 내가 시장을 좀 관찰할 수 있어. 내가 시장을 조금 볼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한 거고, 아, 나 일을 해야 되는데? 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이거 못 보는데?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막 매도를 걸어 두세요. 예, 그러면 뭐 알아서 체결되겠죠. 올라가면은. 예,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얘가 이렇게 무너져? 괜찮아요. 왜? 우리는 15,000원에서 11,000원 라인 구간까지 여기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눌림은 어느 정도든 우리가 허용해 줄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데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보시고 이거 클릭을 하세요. 그리고 나서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저 허브경제TV 일주일에 5개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. 혹시 내가 매매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시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. 난왜 계속 손실이 나지? 하시는 분들,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,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감도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,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십시오.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 저희랑 일주일 동안 같이 다섯 종목을 매매해 보면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보면은 아,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. 좀 애매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. 그 시장에서 잘 버텨 나가야 합니다. 근데 그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라고 할때저 허브경제TV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버텨보세요.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남들은 이제 원금이 조금씩 깎일 때 저희랑 같이 매매하면서 원금을 뭐 단돈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늘려놓고 그 시간을 잘 버티면은, 그 텀을 잘 버텨내면은 어떻게 됩니까? 시장이 또 좋아지겠죠? 그러면 또 혼자 매매하셔도 상관없고.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저 허브경제TV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지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신청을 하셔야지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희 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거니까 그거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